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한 전직 핵심 간부의 증언 어제에 이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댓글 부대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 관한 겁니다. 원래 사이버 사령부는 한해 10명에서 15명 정도 군무원을 충원하는데 2012년 대선을 반년도 안 남은 시점에 댓글 부대에 47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당시 간부의 말입니다. 김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총괄 계획과장이었던 김기현 씨는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군무원을 채용할 땐 통상 4월에 공고를 내고 11월 1일자로 임용을 하는데 2012년엔 이례적으로 일정을 넉 달이나 당겨서 7월 1일자로 임용했다고 김 전 과장은 말했습니다. 통상 11월 달에 오는 인원을 7월달 인원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대한민국 군대가 왜 이러냐? 나 이거 처음 봤다, 나 이거. 그럼 나를 배제시켜놓고. 사이버사로 임용된 군무원의 대부분인 47명은 댓글 공작을 담당하던 심리전단에 배치됐습니다. 특히 댓글 작업에 적극적이었던 이 부대 군인 몇 명이 이때 군무원으로 채용되는 혜택을 받다고 김 전 과장은 증언했습니다. 이 이례적인 인사의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가 거론됐다고 합니다. 인사를, 인원을 가져온 거 보니까 청와대에서 오다를 가져온다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기획비서관이 인사를 짠다고 인원을 그런 말을 나 등명을 들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면 그렇게 50명 인원 못 담는다니까 60명이니까 감사원 감사를 해야 그 인사의 비리가 다 나와요. 청와대 개입 의혹은 2013년에도 제기됐습니다. 2012년 1월 15일 청와대 김태엽 비서관이 수석으로 오릅니다. 대외협력 기획관으로 승진하죠. 그러고 나서 말이죠. 총선 전에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국방부의 증언을 요청합니다. 그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복심으로 불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방부가 잘못된 유언비어에 대처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